친구랑 6개월 전에 졸립했다고요? 아, 졸입한 거는 네. 20년 4월이고 20년 4월? 또 1년 넘었네요? 네, 그 네. 반년 정도 쓰다가 고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실제 조립은 1년 넘었는데 사용한 건 한 6개월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고장 나고 나서 아예 고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놨다? 네, 그냥 놔뒀어요. 근데 뭐가 안 된다고 하셨죠? 이 불빛은 들어오는데 이런 아 화면이 안 나와요? 네. 근데 모니터는 또 망가진 것 같진 않고 안 네. 되는 게 딱 이거였어요? 처음부터? 네. 일단은 메모리가 RGB 불이 안 들어오네요. 이거 들어와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그죠? 메모리 RGB 안 들어오고 디버그 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램에 불 들어오네. 지금 D램에 지금 불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D램에 불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보드에서. 네. 어, 이거 뭐야, 젓가락이야? 네. 아, 색칠도 하셨네? 검은색으로? 네. 찾아가지고 자꾸. 아, 네. M.2 있죠? 네. 이게 많이들 이렇게 실수하시는데, M.2 밑에 스탠드오프가 있어요. 네. 스탠드오프를 보드에 장착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 M.2를 위에다 얹고, 나사를 박는 거거든요? 네. M.2를 지금 안 박았으니까, 네. 얘가 휘잖아요, 지금. 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네. 자, 메모리를 바꾸기 전에, 뭐, 점검해본다고 뭐, 만지거나 뭐 한 건 없죠? 얘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요, 메인보드 커넥터, 네. 보시면, 커넥터가 조금 빠져있어요. 쑥 빠지죠? 네. 꽉 안 깨졌어요.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CPU 8핀 얘도 여기 지금 떠 있어요. 아. 제가 살짝 빼볼게요. 네. 네, 꽉 안 꽂았어요. 네. 이런 거 꽉 꽂아야 돼요. 네. 들어올 것 같은데 부트에 불 들어왔다. 들어왔죠. 네. 올라오죠. 메모리 문제예요. 두 개가 다 불량이네. 인식이 망가진 건가요? 그렇죠. 인식 안 되면 망가진 거죠. 일단 이런 경우에 저 디버그 LED만 딱 봐도 네.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 메모리는 계속 D램에 불 들어와 있죠? 지금 네. 주황색 불. 어? 네. 됐다. 다시. 먹었다. 일단 주는 메인보드하고 메모리 간에 트러블이에요. 메모리 하나가 불량인가? 지금 두 번째 메모리, 지금 2번에 물린 네. 두 번째 메모리 꽂고 나서 안 돼요. D램에 지금 불 계속 들어오고 있고 화면도 안 뜨고. 이거 얘 꽂고 나니까 또 안 되네? 네. 희한하네. 얘가 하나 문제네요, 얘는. 얘 꽂고 나면 반응을 안 해요. 네. 지금 저희들 거 보드에 지금 올라오니까. 네. 메인보드에 펌웨어라고 바이오스 버전이 있어요.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네. 한번 장착을 해보죠. 네. 자, 일단 바이오스 업데이트 됐고요. 네. 다시 2번, 4번에다가 꽂고 켜주세요. 꺼졌다. 됐다. 됐어. 올라왔죠? 네. A데이터 8기가 올라왔고 이제 XMP 한번 켜볼게요. 프로파일 1번 하면 되겠죠? 자, 다행인 것 같다.
비번 어떻게 돼요? 파워 껴진 상태로 켜져 있으면은 네. 기본 상태에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네, 이런데 네, 잠을 네. 못 자겠는 거예요. 꺾을 수 있는데? 아 정말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요 터프 게이밍 요거 LED 패널 얘를 좀 끄고 싶다 이거죠? 네. 바이오스에 들어가면은 어드밴티지 들어가시면 네. LED 라이팅 있어요 여기 요거 끄면 돼요. 네. 켜볼게요. 꺼졌죠? 네. 이렇게 쓰면 되죠? 네. 요걸로 말한 거죠? 네. 네. 뭐 한마디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만 여쭤봐야 되는데. 네. 네. 다 바닥나는데. 네, 얘기하세요. 이 전원을 네. 끌 때, 네. 이 버튼으로 끄면 안 좋나요? 그 컴퓨터 안에서 끄는 거 말고. 아니요. 윈도우 켜져 있는 상태에서. 네. 시스템 종료를 내가 시작에 종료 누르지 않고. 네. 전원 버튼 눌러서 종료하겠다? 네. 괜찮아요. 그건 강제 종료가 아니에요. 아.